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북핵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에 있습니다. 두 개의 길 모두 산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일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속도와 경로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여러 고비가 있겠지만 단군 아래 단일 민족으로서 숙명적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은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쓰나미를 원천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범용 제품이 아닌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소경제와 데이터 비즈니스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길을 찾아보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통상 정책도 산업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통상 분야의 인재는 비단 통상 교수 본부에서만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현재의 장차관님, 새로 유명희 본부장 모두 산업 에너지 통상을 두루 경험해 본 분들이고 진정으로 통상 분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훌륭한 통상 인재들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통상교섭본부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